my friar. "부산이라고? 우리 동네 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아! 오세! 오 유나! 오! 오! 어? 어? 설아! 어 설아다! 매력있네. 어 있어? 어 할인이? 어? 어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야 이거 봐 게임은 12세 이용가니까 이거 12세 이용가니까 12세 이용가 게임이거든요. 아이 와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구만 오케이 확실히 썸머니까 등 뒤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있다.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내가 도착할 때쯤 이모가 마중 나오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모는 아직 도착됐스 하지 않은 건가? 역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12세 이용가예요. 12세 김오메쿤? 옆 주위를 서성이던 나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나는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봤다. 고개. 어, 엇! 아니, 나 이모랑 사귀고 싶은데. 이모랑 사귀고 싶은데? 이분은. 바로 혹시 모를 가능성 열어둔다 마인드. 누구세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모 얼굴도 잊어버린 거니? 하긴 뭐 무리도 아니지. 옛날에 네가 한참 꼬맹이였을 때만 본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10 years ago였나?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랜만이네. 벌써 이렇게 훌쩍 커버리다니. 어렸을 때는 말 안 듣는 개구장이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 멋진 맨이 돼 있는걸? 여기서 바로 칭찬은 칭찬으로 답하는 마인드. 이모도 더 예뻐지셨네요. 어머나 거짓말이라도 고맙다. 그런 말은 여자친구한테 해줘야지. 어쨌든 고향에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기차 타고 먼 길 오느라 피곤하지?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한테 이야기는 들었지? 방학 동안 기숙사에서 지낼 거라고. 기숙사는 여기서 차 타고 10분 거리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렛츠고! 이모는 차 키를 내게 보여주며 따라오라고 선택했다. 다행히 이모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 같다. 이모가 원래 이렇게 예뻤었던가? 어? 지금 위험한 새끼네. 오랜만에 만난 이모는 외모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아주 훌륭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쉐!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좋았던 게 이모였었지.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갈게요! 나는 헐레벌떡 이모에게 달려갔다. 오 이모 운전 스킬 보소. 한 손으로 운전하네. 근데 이모 왜 이렇게 살쪄 보이냐 옆으로 보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온 소감이 어때? 와다시야 행복구 데스! 와 부산 비아충이네. 부산 좋은데. 확실히 이모의 말대로다. 10년 전에 들어온 부산은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
몇몇 건물의 간판만 바뀌었을 뿐 거리의 모습은 옛 추억 스크를 고스란히 떠올리겠나. 어찌 보면 세월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고향에 온 나를 반갑게 만들어준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아마 없을 거야.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냥 여러 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느낌이에요. 아, 이런 느낌 좋아요. 여럿이서 같이 사는 느낌. 아, 나쁘지 않지. 이런 느낌 좋습니다. 게다가 시혁이 너랑 나이가 동갑인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보면 알겠지? 오케이, 렛츠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내리 좀, 예? 이렇게 빨리 와. 역시 부산 운전. 스파르타식으로 가는구만. 이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 여기가 앞으로 내가 지낼 곳인가? 어때? 나름 괜찮은 건물이지? 네! 방학 한달 동안이지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자,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아, 이모가 너무 예쁜데, 근데? 나는 이모의 뒤를 따라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기숙사 이렇게 좋아.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유나구나. 다른 애들은? 다들 위층에 있을걸요? 호호호. 그런데 옆에 있는 남학생은, 아, 서로 인사해.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유나에겐 아침에 미리 말했었지? 새로운 손님이 올 거라고? 그럼 방학 동안 함께 지낼 손님이 바로, 응, 이름은 김호메이고, 서울에서 내려온 내 조카야. 그리고 이쪽은 이유나. 아, 이름이 유시혁이 뭐냐, 근데. 너랑 나이는 똑같아. 동갑이야? 동갑치고 뭔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12살 같은데? 에, 그렇구나. 반가워. 우리 기숙사에 온 것을 환영해. 유나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했다. 만남부터 약간 그린라이트네요. 눈이 흰자가 안 보이게 웃어버리네. 어? 눈이 흰자가 안 보이게 웃어버리는데? 나는 어떻게 인사를 하지? 바로 물 쏘지. 너 정말 예쁘구나! 에? 갑자기 그런 말은 좀 쑥스러워. 유나는 나의 말에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참고로 유나는 지금 솔로니까 마음에 들면 마음껏 대시해버려. 와, 이모가 왜 이래? 에?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유나는 우리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으니까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유나에게 물어보렴. 잠시만요. 마침 잘 됐네. 유나가 시혁이한테 방 안내 좀 해줄래? 아, 그럴까요? 그래, 둘이서 데이트 좀 하고. 오호. 선생님! 굿, 농담이야, 농담. 아유, 선생님도 참. 시혁이라고 했지? 방 안내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 와, 아니, 기숙사 갔는데 여자가 방 안내해준다고? 나는 유나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야, 마동은 거기 안 서? 에, 어디 한번 잡아보신지. 얘는 누구야? 느림보 마귀야, 인마. 넌 오늘 잡히면 죽는다. 이 친구 누구야? 몇대 맞는 걸로는 안 끝날 테니까 각오해. 히? 마귀야, 몸이 불났다. 도망치자. 놓치지 않아. 슈퍼.
오빠 이나즈마 키. 왜? 아씨. 남학생은 발작에 얼굴을 직격으로 맞은 남학생은 그대로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그와 동시에 남학생이 쥐고 있던 속옷은 여학생의 손에 넘어갔다. 새표태 자식, 한 번만 더 걸리면 넌 정말 재산날이야. 아니 그러면 속옷을 훔쳐갔다는 건가? 표태 자식을 손봐주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잘생긴 젠틀맨은 누구야? 혹시 남자친구? No, no! 맥힘이야! 얘도 동갑이네, 살아도. 긴 생머리에 이어지는 유감적인 몸매가 인상적인 소녀다. 누나도 미인이었지만 이 소녀 또한 만만치 않다. 안녕? 난 한설아라고 해. 나는 마동훈이다. 반갑다 친구야. 응 관심 없고. 죽어버려. 왜 살려줘.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인사해. 그럼 난 이만. 가지마 소라야. 얘는 또 뭐야? 하린이. 근데 이 주 하린이란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하린 어디 들어본 이름인데? 뭐야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죽겠네. 아 하린아 잠을 잤겠니? 미안해. 아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 오빠 또 누구야? 또 다른 미소녀가 등장했다. 이번에 등장한 소녀는 노란색 트윈테일 머리를 하고 있으며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넌 탈락! 아우! 아마도 중학생쯤 돼 보이는 것 같다. 설마 오늘 새로 온다는 손님이 바로 이 사람? 응 맞아.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윽! 뭐야? 하필 남자라니. 소녀는 나를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바랐다. 아, 쉐. 평소에도 이 눈빛 너무 많이 받아. 게임에서까지 이 눈빛 받을 줄은 몰랐어. 게임에서까지 이 눈빛 받을 줄은 몰랐다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다. 나는 별 관심 없으니 다시 자러 가볼게. 씨, 나이도 어린데. 하린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린이가 처음이라 그런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해해줘. 그리고 네 방은 3층이야. 3층 더 올라가자. 오, 집이 3층까지 있어? 여기가 네 방이야. 3층 제일 안쪽 방이니까 쉽지? 바로 옆은 내 방이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노크해줘. 다시 노크할게. 또 궁금한 적 있어? 어머님이 누구니? 아, 한설아에 관련된, 주아린에 관련된, 너에 관련된? 지금은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너에 관련된 할 줄 알았냐? 설아다! 설아에 대해 궁금하다고? 설아는 뭐랄까?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기 기숙사에서 나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하고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이라 같이 있으면 즐거운 아이 같아. 뭐 자세한 건 같이 지내면서 차차 알아가면 되겠지. 자 이제 방 안내도 해줬으니 난 이만 가볼게. 와 웃는 모습이 예쁘네. 완전 진무기형 이상형이야. 웃을 때 이렇게 눈 없어지는 사람 진무기형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되었네. 푹 쉬고 내일 방. 안녕. 방으로 가자. 오, 방 깔끔하네. 누군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인 듯 침대, 학생, 컴퓨터 등 필요한 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자. 이곳 기숙사에서 지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나. 방을 안내해준 소녀다. 형님들 유나 마음에 들어요?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인 것 같다. 어우, 두 번째로 만난 소녀는 한설아. 털털하고 활기찬 성격이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아린. 잠자는 게 취미인 소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아,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대쉬하면서 정복시키는 시나리오로 가볼까? 그리고 남자는 관심 없으니 패스. 와, 주인공 괴물소네요. 뭐 이 정도인가? 좋아, 오늘은 짐을 대충 일찍 하고 대충 정리하고 일찍 자자. 어, 뭐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일단 저장. 일단 저장하고 한번 살펴보자. 프로필 뭐야, 한 칸밖에 없네요. 정보. 한설아, 당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주 가는 장소 헬스장, 카페 자주 가고, 공원, 뷰티샵, 오락실, 편의점. 이유나, 도서관이랑 바닷가, 공원. 아직 평범한 사람 생각하고, 164에 49kg, 160에 48kg A, 158에 46kg B. 당신을 싫어합니다! 아. 기숙사를 자주, 어디 딴 데 잘 안 가네요. 기숙사만 가네요. 스킬은 뭐야? 아, 아직 잠겨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바로 잘까? 오케이, 바로 자자 오늘은. 오케이, 한숨 때리자. 아침인가? 모르닝인가? 오늘부터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한 달! 한 달 동안 여자친구 만들 거야! 바로 외출 때려버릴게요. 잠깐만. 아유, 설아가 자주 가는데 카페로 간다. 아니, 나는 설아가 좀 마음에 드는데? 형들은 누가 마음에 들어? 설아가 좀 예쁘.. 아, 근데 유나도 좀 마음에 드는데. 유나는 너무 착해. 나 착한 사람 좋아하는데. 나한테 뭔가 너무 착한 사람 좋아하는데. 아, 근데 하린이는 나 싫어해가지고 진짜 좋아하게 만들고 싶기도 한데. 근데 하린이는 마음이 너무 나를 너무 안 좋아하니까. 마음이 너무 여리니까 설아로 가야겠다. 카페로 가자.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아, 이래? 카페 어딨어? 이게 카페인가? 카페 오락실 바닷가 뷰티샵 공원 편의점 헬스장. 카페로 가자. 아! 아르바이트 아니면 나가기? 아, 아르바이트. 돈 벌어! 끝났어 이게? 아, 나가기를 누른 거구나 내가. 아르바이트.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15,000원을 주겠다. 설마 끝이냐?
아! 아, 끝이네. 어디서 애들 만날 수 있냐? 어디로 가냐? 설아는 왠지 운동했을 것 같아. 헬스장으로 갑니다. 아! 벌써 야간이야? 이런 시즌 기숙사로 가야 된대요. 어느새 밤이 되었다. 나는 기숙사로 다시 돌아왔다. 아! 기숙사가 제일 좋네. 아, 시어쿤! 웰컴 투 마이 홈.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조금 적응이 되니? 아직은 조금 낯설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시어쿤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우리 기숙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기숙사 평가를 하거든? 그게 뭐죠? 어허,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야. 나는 아무래도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평가는 단순히 체력, 지식, 매력과 같은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오케이. 문화상품권 한 장. 알겠습니다. 오, 유나가 1등, 설아가 2등, 주아린, 하린이가 3등, 동훈이가 4등. 유나가 1등. 네, 잘 자요, 이모. 좋아, 다음 주에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 얘 만났다. 하린짱, 반갑다는. 뭐야? 어디 시끄럽게 굴던 그 오빠잖아? 하린짱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지간히도 내가 싫은가 보다. 그런데 어제 시끄럽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마동훈인데. 뭐 어차피 그런 말 해봤자 마찬가지일 때 있지만. 볼일 없으면 그만 좀 비켜주고. 아니 나이도 어린 게 이씨. 빨리 비키지 않으면 하이킥이 날라올 기세다. 나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옆으로 다리를 비켜주었다. 주아리는 나를 스치고 지나가 1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아, 도무지 귀염성이 없는 여자애로군. 끝이야? 아, 내일. 아, 카페만 주구장창 가야 되나? 설아 만나려면? 일단 한숨 자. 잠이라 자야 되니까. 아, 한숨밖에 안 잤는데 끝나버렸네. 8월 2일 월요일. 아, 이거 한 달 동안 하는 거라서 8월 30일까지 여자친구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번에는 외출을 해서 성당에 예쁜 누나들이 있을 텐데. 아, 이 사람들은 안 가겠지. 이번에 헬스장으로 가보자. 헬스장이 있을 것 같아. 아, 어라? 시어쿤? 하이! 헬스장에서 설아와 마주쳤다. 시어가, 너도 운동하러 온 거야? 하이! 잘 됐다. 혼자서 심심했는데. 알았어, 설아야. 내가 자세 봐줄게. 배워한다. 어! 상남자. 노승 지금 굉장히 불편이다.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아!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자. 용기가 삼상승하였다.
할 수 있어? 대화. 유시혁, 너는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 편이야? 아, 나는 가슴 운동과 스쿼트. 스쿼트를 많이 해서 뒤태 운동을 많이 해. 나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헬스장에 오면 매일 러닝머신밖에 잘 안 하거든. 야, 이 새끼야, 이제 하다 하다 여고생 캐릭터 보고 흥분하는 거냐? 도현님, 안녕하세요. 다른 운동은 잘 못하겠어. 아령은 무거워서 힘들고 운동기구 사용법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넌 스쿼트를 하면 돼, 설아야. 러닝머신, 요가, 숨쉬기 운동. 요가, 렛츠고. 요가? 아, 맞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스쿨이라고. 이번 기회에 요가를 한번 배워볼까나? 좋아, 운동을 추천해줘서 고마워. 어! 호감도 상승! 설아는 나의 대답에 만족하는 것 같다. 오케이. 한번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게요. 그럼 난 열심히 운동하러 가볼게. 수고해. 바로 김치 빌드. 선물은 주지 않습니다. 바로 김치 빌드. 아! 뭐야, 몸매 관리도 할 수 있네? 가벼운 운동을 한다. 무게 운동한다. 바로 나가기. 이번에는 그 친구 노래하겠다. 웃는 모습이 이뻤던 친구. 그 친구 만나러 가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시우콘. 바닷가에서 유나와 마주쳤다. 여기서 시우콘이랑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는 가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바닷가에 찾아오거든. 아, 여기서 이제 진중한 느낌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 나도 바람 쐬러 온 건데. 나도 바다를 보면서 마음 잔잔해지고 하거든. 그럼 일단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부터 봐볼게. 아! 가슴보고 뒤 승뒤 뭐야? 오! 낚시하자! 오케이. 나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낚싯대와 미끼를 선택한 낚시. 오, Z로? 오케이. 아, 오케이. 뭐야! 미끼를 새우, 새우로 해야지. 이거는 낚싯대. 시작. 뭐야? 잡은 거야? 와, 이렇게 잡는 거야? 아! 놓쳤다. 오케이, 세게 던졌다. 오케이! Come on! Come on! 아! 실패했어. 열쇠로 상자 잡아볼게요. 일로와, 일로와, 열쇠. 아,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거구나.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그만두다. 실패. 지지.
야간에는 기숙사밖에 못 가거든요. 기숙사 갈게요. 아, 나 이 새끼 너는 왜 왔어? 너 꺼져 이 자식아. 나도 기숙사에 처음 왔을 때는 여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곳이 낯설었거든. 난 마동호님께서 네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마. 어때? 나 가르침을 받겠나? 아, 정말 저기 어떻게 보면 저기기도 한데, 근데 얘가 먼저 와 있으니까 뭔가 아는 게 많겠지? 무엇을 도와준다는 거지? 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 오케이. 좋아 좋아. 굿스튜던트. 오케이, 알려줘. 자주 만나는 것.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성과 조우하게 되면 네 가지 커맨더가 나올 거야. 대화한다, 가슴을 본다, 선물을 준다, 헤어진다. 대화한다는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가슴을 본다는 너의 용기를 높일 수 있어. 물론 여성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말이야. 선물을 준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선물할 수 있어. 고맙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함께 움직이는 거. 아! 아, 얘는 서랄 것만 오지게 훔쳐가네.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아, 근데 좀 하린이는 너를 너무 벌레 보듯이 해가지고 나도 좀 관심이 덜 가고, 설아랑 유나가 조금, 유나가 근데 좀 성격이 매력적이야. 유나가 성격이 매력적이고 설아는 얼굴이 너무 예쁘고. 나이스. 아, 자살합니다. 어, 룽룽님 안녕하세요. 하린이를 꼬셔야 남자라고? 오케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외출! 외출한 다음에 선물을 살 만한 데가 없나? 선물을 사야지 선물을 주는 거일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 선물 하나 사자. 어! 아우씨, 나 새로운 여성분이랑 또 이벤트 생기는 줄 알았네. 아. 어? 신이? 신이. 고민영하다. 비키니 하나, 고민영 하나. 설아 만나러 가자. 아! 오늘 또 없냐, 설아야! 알바나 하고 가야겠다. 5,000원 벌었고요. 아, 야간에는 기숙사밖에 못 갔거든요. 이건 고기 냄새. 오케이, 삼겹살 파리, 렛츠고! 아, 근데 이모랑 더 자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
유나 근데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옷도 갈아입었네 오늘. 어서 와 여기 앉아. 오늘은 시혁이가 우리 기숙사에 온 것을 환영하는 삼겹살 파티가 아주 하얀. 네. 반가워요. 환영해. 유나가 나한테 존경감이 있네. 얼굴빛도 약간 붉어지고. 쫑아 어서와라. 기숙사 친구들끼리 좀 더 친하게 지내주면 좋겠다. 물론 마동은 내도 좋겠고. 형 저는 아니에요. 아 나린이 저 아이도 어린게 있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냥 싫어요. 아! 하린이가 굉장히 부정하는 거 보니 시혁이 오빠한테 마음이 조금 있나 본데?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시혁이가 하린이에게 제대로 미움을 받았나 보구나. 시혁이는 하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하린이가 존나 건방졌다 생각해요. 응, 나도 마찬가지거든. 자, 둘 다 싸우고 가자. 둘 다 싸우지 말고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한 시간 뒤. 에? 뭐야? 나만 빼고 삼겹살 파티를? 으악! 너무해. 수거연? 스킬이 안 열리네 아직. 자자. 지금 뭐야, 빨리 호감도 상승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뻔히 갈 때만 가는 거 말고 랜덤으로 한번 가볼게. 자, 4일째 된 날 이번엔 랜덤으로 나가볼게요. 만난 애한테 바로 선물 뽑는단 마인드야. 오늘은 오락실에 가서 만나자마자 만약에 만난다 바로 선물 꽂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갔습니다. 아! 설아를 또 여기서 만나네. 오락실에서 설아와 마주쳤다. 바로 일단 대화 한번 나누고 여기서 만나다니 우리 데스티니네. 나는 잠시 지나가는 길이었어. 알바하러 가는 중이었거든. 방학인데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아참 시간되면 한번 놀러와. 이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카라멜 마키아토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도 가능? 미안 미안 서비스는 아메로 끝나가지만 아메리카노 못 먹어. 따다. 이제 가봐야겠어. 아르바이트 시간에 늦을 것 같다. 기다려. 프로컴 봐야지. 수영복. 나는 설아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건네주었다. 뭐야 지금. 아! 아! 뭐야 지금 이걸 나보고 이러는 거야? 사이즈도 안 맞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잖아. 설아는 매우 싫어하는 것 같다. 안되겠다. 하나 더 꺼내. 이거 놔주는 거야? 고마워. 내 방에 진영해 놓을게. 아! 아! 쟤 돈만 다 갖다 버렸네. 아! 돈만 다 갖다 버렸네. 쟤. 오! 이 누나는 누구야? 300점이면 만원, 500점이면 용기, 700점 5개 이런 거야. 게임 한번 때리자. 제가 게임 같은 거 잘하거든요.
추가해 뭐. 오. 만났죠? 어어! 아! 아! 모두들 힘내. 스킬 플레잉! 으차! 너희 자식들아 빅더리 자, 오케이 폭탄 범브 AP 이건 뭐야? 오 에너지 그리고 영자 야 만났다 시작해볼까? 아 와 너무 센데? 야 HP가 너무 없는데 잠깐만 어 이거 한 큐에 안 죽이면 나 아, 죽겠다 스킬 플레잉 겨우 이겼다. 이거 HP 회복해야 되는데. 아이템 못 쓰나? 그럼 적 만나면 안 돼. HP가 없어 지금. 몬스터를 피해 가야겠다. 맞지 형들? 오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만 얻으면서 도망가. 아! 오 씨. 오오오 뛰어 오 이 친구는 뭐야 친구 무쌍나무 오케이 먹었다 오오 오오 존나 위험하다 아아 잠깐 아아 오 내가 먼저 때릴 수 있어 근데 플레임 아 안 죽었다 좋겠다 아 두 창에 맞고 다이 70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오락실 바뀌었으니까 일단 편의점에서 선물 하나 더 사야겠다 아 너무 니플로즈 하나 사고 아 야간 됐어요 이거 사니까 기숙사로 갈게요 어? 유나네? 도대체 답이 뭘까? 유나는 책을 바라보며 무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띄었다 유나, 유나 자응! 나왔다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맞아, 와 호감도 상승! 이걸 모르겠다고? 내가 풀어줄게, 유나야. 1-18 8-315 2-2 뭐야? 형들 이거 뭐야? 27이네 27 뭔가? 27 맞아? 아 27은 형들아 후보에도 없잖아 이 바보들아 이거 뭐야
정도 이거 다 뭐야? 잠깐만 27이면 9에서 8 2는 뺐어 그럼 더하기잖아 7 7이네 그러면 7 근데 설아한테 너무 다 갖다 바쳤어. 근데 호감도 떨어졌어. 형들 어떡하지? 일단 외출 아 돈이 지금 너무 없는데. 아 그냥 오락층 돼버릴까? 오락층 자꾸 가가지고 안 가본 데 한번 가보자. 라이브러리로 가자. 아! 아! 나 이 새끼를 만나네. 아! 얘기하자고. 오 10,000원 준대. 오케이 콜. 오케이 렛츠고 하자. 받아들인다. 아파트 2014호에 살고 있는 남성이 오늘 어느 날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죽기 전 다잉 메시지로 LIO 내 키니 방송 파일링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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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현님 왜 그러세요 도현님 사랑해요 내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도현님 사랑해요 도현님 내일 봬요 내일 봬요 그는 죽기 전 다이로 LIOE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자 그럼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이걸 시댁 나보고 어떻게 알아 뒤집어 보라고요? 3017 오 3017 오 뒤집으면 오 그러네 나 이 새끼야 돈 내놔 아싸 잘 가라 이 호구 같애야 공부를 한다? 당연히 나가지 나갈게요. 그다음에 안 가본 데 또 가볼게요. 안 가본 데 뷰티샵 여기 왠지 설아 꾸미는 거 좋아해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5,000원을 내고 매력을 증가시킨다. 나가기. 아 온 김에 그래 관리 한번 받고 가자. 오케이 매력이 7이나 높여졌다 오케이 아 근데 오늘 하루가 벌써 끝났는데요 뭐야 교양이다 롯데다 학생을 보아하니 어딘가 고민이 많은 것 같구만 봉고차에 태우려고 특별한 물건? 불끈불끈 정력제?
아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없는데 만 원 주고 샀어. 체력이 올랐다는데 아무튼. 뭐 다 한 칸이네 그래도. 스킬도 아직 없고. 일단 저장 두 번째 파일을 다 때리고 갈게요. 아 맞네 만 원 퀴즈로 힘들겠다는데 바로 쓰네. 능력치 어떻게 올려? 근데? 프로필이야 안 오르는데? 오케이 외출 헬스장 운동할게요. 근력운동 핫들! 핫들! 아! 해제고 네, 이제 이 친구 만나러 갈게요. 아메리카노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아! 어?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었는데? 유나가 있네? 어? 유나짱? 대박이다. 너도 예뻐. 유나는 지금도 훌륭스크해. 아 고마워 시어픈. 그럼 나도 칭찬 한번 했으니까 볼 건 볼게. 그리고 나는 왠지 곰인형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곰인형 투척. 아 이거 나 주는 거야? 고마워 귀여운 인형이네. 유나는 약간 만져가는 것 같다. 땡큐. 잘가 그럼. 이렇게 아르바이트 돈 벌어. 돈 벌었고. 어 돈 벌어. 돈이 안 늘었나? 가자 기숙사. 어 할인이? 아 할인아 왜 그래 잠깐만. 할인아!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어! 엉덩이 보다가 머리핀 찾았다. 개꿀. 머리핀 주웠어 상남자. 오다가 주웠다. 아! 이건! 찾고 있던 물건은 머리핀이 맞는 듯하다. 주아리는 매우 기뻐하며 내 손에서 머리핀을 빼앗았다. 이걸 찾아줘서 고맙다는 말은 할게. 그렇다고 딱히 네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아 아직 다 한 칸이네요. 오케이 일단 가고 아 할인이까지 나한테 마음이 너무 왠지 세 명 다 오는데 나한테. 아 이제 안되겠다. 설아 좀 빨리 만나야겠다.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설아 너무 못 만났다. 설아 만나러 갈게요. 카페 설아. 와우
어라, 미션? 에, 설마 그 복장은 이 메이드 복장? 성가슴. 에어마스크. 나한테 잘 어울려? 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귀엽다고 생각한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화장이 변태라고 생각한다. 안 어울려. 이거 놔주는 거야? 고마워, 잘 쓸게. 아! 아니, 얘네 씨발 다 갖다 맞췄는데 다 안 좋아하네? 아, 씨발, 후쿠킨 됐다. 아, 아르바이트나 하자. 아, 이제 안 가본 데 가야겠다. 공원으로 가볼게요. 공원 안 가봤으니까. 어, 유나짱. 유나짱. 오늘 V라인 입었네. 오늘의 공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 공기도 맑고 이런 화창한 날씨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면 좋을 텐데. 자전거를 못 타? 내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게.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게 가르쳐 주마. 옛날에 제 닉네임이 혹독한 승현이었거든요. 야무지게 가르쳐 줘 버리겠습니다. 가. 공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야간이라 이제 또.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번 게임에서. 아. 어? 또 만났네? 아, 기숙사 평가 있는 날이야? 못됐다. 그래, 안녕. 기숙사 평가. 프로필 한번 볼까요? 오, 용기가 좀 늘었네. 가슴 많이 봐가지고. 오케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와, 친구로 올라왔다. 제일 싫어하고. 누나가 좀 괜찮은데, 얘가? 뭐야, 평가한다며. 그 전에 공부 좀 해놔야겠다. 인정?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공부 한번 때릴게요. 어, 얘 또 만났네. 아. 또 내기 할래? 또 10,000원짜리 내기 할래? 그건 인정. 아, 동훈이 교육부 장관으로 만들어주고 싶네. 하자. 오, 공부는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오, 오, 그레이드 S급. 나마스테. 그게 좋았고. 사당 안 가봤으니까 사당 한번 가볼까? 사당 가자. 아! 아, 10,000원. 오케이, 한번 해보자. 기부. 설아랑 잘되게 해줬대연.
Who is this? 뭐야? 아쿠마? 아쿠마다! 정령? 유두. 사랑을 지키는 정령 유두. 오. 오, 어떻게 들어줄 건데요? 아! 아, 나 아사가사 가노. 뭔데요? 오, 스킬 중에 스킬 배우는 거네. 이렇게 헬스맨이야. 운동할 때 체력 증가량이, 척척 박사. 공부할 때 지식 증가량이, 꿀피부 피부 관리 시 매력 증가량. 아, 아니 이거 이동이 안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아, 지금 척척 박사로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다른 건 돈 드는 건데 이건 공짜잖아. 척척 박사. 척척 박사로 간다. 고마워요. 척척 박사. 남편 기다려. 돈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아, 돈은 어디서 벌지, 근데? 물고기 같은 거 잡거나 오락실을 가야 되나? 계속? 평가 결과를 기다렸다. 아우, 은주누님이 제일 예쁘시네. 평가 항목은 총 8가지야. 그동안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반영할 거야. 우상. 너는 몇 등인가요? 누나? 아! 어! 최종순위 결과는? 어! 그래서 동훈이 이겼다? 그래서 동훈이는 제꼈다? 저 새끼 어지간히 파도가 막대가리네. 이게 뜹니다. 오, 능력치 2 올랐다. 알았다야 누나. 사랑해요. 일단 자. 아, 돈이 너무 17,500. 형들 내일 낚시하러 갈게. 돈 좀 벌어야겠다. 낚시로 돈 좀 벌어볼게.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어. 너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거든. 낚시하러 가자. 투데이는 8일째다. 아, 9일째.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낚시하러 가자. 가자. 낚싯대, 미끼. 일단 지렁이. 시작. 물어, 물어. 와,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잡았다. 오케이. 상자가 없으니까 뭐. 나이스고. 제일 세게 던져. 세게 던져. 그렇지.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와, 잡았다! 나이스! 가자. 가자. 오케이. 이번엔 누가 볼래? 또 3,000원이야? 내가 볼 거냐? 오케이. 이리 와. 6,000원 본 거야, 그러면. 아! 아, 지지. 그래도 2,000원 벌었다. 3,000원 두 마리 잡았거든요? 4,000원. 아, 4,000원 벌었다. 오케이. 그럼 안 가본 데 가야겠다. 아, 안 가본 데 이제 없죠? 저 다 가봤죠, 여러분들, 여기. 아, 분식점 안 가봤다. 분식점 가자. 여기서 왠지 꼬마에 만날 것 같은데? 아, 이럴 줄 알았어.
하늘아 안녕. 잘 컸니? 반갑고. 안녕 귀여운 동생. 오늘도 날씨가 맑네. 하이염. 하이염. 너무 예뻐서 설레게 해놓고 튀 설튀 설레게 해놓고 튀겠습니다. 야 엄청난 양의 고기만두 먹으면 용기 상승. 이 새끼들 진짜 약을 파네. 엄청나게 매운 떡볶이. 그래 떡볶이는 한 그릇 때리고 가자. 나는 떡볶이를 주문했다. 냠냠 짭짭 한입 먹어보니 맵다. 주사위 3 이상이 나올 경우 성공. 계속 도전. 와 제발 나이스. 아 먹는데 성공했다. 용기가 3 성공률이 증가했다. 김오디 집으로 가. 저녁에는 집으로 밖에 못 가요. 집으로 가자. 어 설아짱 이번 주 토요일날 유나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아 오케이 가자. 당연하지. 렛츠고. 아! 아 비키니를 지금 줬었어야 되는데. 아 시댕. 아 14일날 바다로. 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로 생각합니다. 오 얘도 평범한 사람으로 올라왔네. 다 좀 올라왔다. 프로필 체력이 좀 올라왔네. 스킬 자고. 아 비키니 바닷가 가려면 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형들. 헬스장 가야겠다. 아 근데 돈이 너무 없는데 비키니 선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형들 오락에서 돈 좀 벌게 일단. 일단 어 뭐야? 더블로 만났네? 윤호와 설아를 동치에 마주쳤다. 설아랑 난 쇼핑 중에서 보사로 왔는데 남포동에 있는 보세골목에서 옷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중에 같이 아 가지 마 얘들아. 뭐야 300점을 모아야 만 원이네. 아 나 70점밖에 없네.